이른 아침 우체국 물류실.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택배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들어옵니다. 시골 맞아? 시골. 시골, 시골. 택배 상자를 나르는 카트가 이리저리 정신없이 오갑니다. 설 선물 택배가 몰려들면서 요즘 이곳에서 하루 처리하는 물량은 13,000개. 평소보다 두 배나 늘었습니다. 이곳에는 얼음길을 훌쩍 넘겨 쌓인 택배들이 줄지어 있습니다. 오늘 하루 동안 배송될 물량입니다. 평소 130명이면 충분했던 인력도 지금은 150명까지 대폭 늘었습니다. 우체국 직원을 다 동원해도 모자라 아르바이트생까지 쓰고 있습니다. 전 직원이 일시 단결해서 모든 택배 우편물을 제때 배달이 될 수 있도록. 이렇게 어렵사리 분류된 택배들은 이내 트럭에 실려 배송길에 오릅니다.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집배원이 묵직한 택배 상자를 들고 계단을 뛰어 올라갑니다. 안녕하세요. 택배 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요즘 택배원 한 명의 하루 배달 물량은 180개 정도. 한 곳이라도 더 들르기 위해 점심도 거르기 일쑤입니다. 점심은 잘 못 먹습니다. 예, 이제 집에 퇴근해서 이제 집에 가서 먹게 되죠. 예, 명절 기간에는 거의 못 먹는다고 보죠. 정성 어린 설 선물이 제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택배 기사들은 오늘도 쉴 틈 없이 숨가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. KBS 뉴스 김나리입니다.